거기서 퀴즈라고 검색해 주세요. 퀴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돌봄 치유교실에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선생님. 저예요. 여기 카페 인원이 2만 5천 명이에요. 네, 교사들. 여기서 퀴즈라고 검색해 됐다. 그 밑에 이거 그 밑에 바로 오 방송만 짱짜리 내려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놓으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를 드려서 상품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하시고 내년에 1학년 애들 중1 애들 오면 오리엔테이션 때 이걸 해줘요. 애들이 대부분 개념 없어서 사고 쳐주는 개념 몰라. 그러니까 몰라서 사고 저지르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교사들. 뭐 좀 하시고 요거 잘 하시면 다른 학교 가서 강의하세요. 강사료도 받아요. 저처럼 본인 학교에서 강사료 못 받지만 제가 강의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1번 요즘은 무단이란 말 안 씁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미인정이죠. 미인정 지각 결과 조퇴는 언제 삭제되는가. 정답. 자, 한번 설문조사 해봅시다.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오, 개념 있는데. 오, 좋아요. 어, 강아지 개념 짱. 이 평생 삭제가 안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고등학교 애들도 절반밖에 모르는데 강아지 왜 이렇게 개념 소녀들이네. 아우. 자 열중이야? 노래 들어주세요. 자 요것도 이따가 나와서 노래 부르시면 상품 드려요. 왜 노래 너는 노래 부를 거야? 정지. 자, 다 치고 따라 부릅시다.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시작. 학교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각 조퇴는 평생 간디라.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은 선생님들은 이걸 꾀병이라고 아시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머리에 열도 없어. 근데 머리 아프다. 배도 뭐 멀쩡한 것 같은데 배 아프다.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 꾀병. 꾀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꾀병을 알고 보면 무슨 병이야? 마음의 병. 그러니까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선생님 친구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자기 친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 마음에 상처를 받지? 그죠? 그래서 그때 내가 담배도 피우고 비행도 많이 했어. 그럴 때 친구들이 옆에서 제가 옆에 이건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때 친구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아플 때 선생님한테 가서 커밍아웃 하자. 선생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수업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기운이 없습니다. 조퇴해도 될까요? 그럼 선생님이 조퇴시켜줘 안 시켜줘? 조퇴시켜주시지. 근데 여러분들이 커밍아웃을 안 하잖아요.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아까 거기 내려갑니다. 이 지각괴담이 그냥 무심코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에 10년을 근무하다가 여러분들 다 아는 대한민국 최고 대기 대기업에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 당신 우리 회사에 와라. 그런데 그 대목에서 그 큰 회사에서 고등학교 생활비로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와서 행정실에 와서 고등학교 생활기록을 뛰어보니까 아 뜨거워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단 결석이 닷새가 있었어.
하늘이 노래지는 거지. 왜 노래죠? 회사에서 대졸자에게 고등학교 생활 기록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 뭘 보고 싶었을까? 성실성을 보고 싶었어.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무단결석 오일이 있으니까 얘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돼요. 안 그래서 이 아이가 교장실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데 제 일생일 때 기회가 왔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고쳐줄 수 없겠네. 고쳐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교장 선생님은 권한이 있으니까 될까 안 될까?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걸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대답한 친구에게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없어요. 네, 잘했어요. 오늘 하나씩은 받아야 돼. 2번. 그래서 무심코 하는 지각, 무심코 하는 조퇴, 결과 내 인생. 특히 연예인 지망하는 학생들은 생활기록표 5점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수만도 그렇고 걔네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부터 생활기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려면 생활기록도 깨끗해야 되고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되면 안 되지? 이번 올해 작년에 올해 두 명이나 하나는 뭐 연예인이고 한 사람은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매니저.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가해다 그래가지고 떨어져 버렸잖아. 최고 인기 있는 프로에서. 누군지 아시지? 네, 그렇게 일상적으로 생활에 유의하자는 취지. 다음 2번. 2번은 답이 없습니다. 어디? 1번. 2번. 3번. 4번. 5번.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금연 자문기관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 아빠 담배 태우신다. 아빠 담배 태우신다. 여러분들이 효자 효녀가 되려면 아버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나? 그러면 클리닉. 내가 담배 핀다. 손 못 들겠지. 내가 담배. 근데 저도 커밍아웃 할게요. 제가 중3 마치고 중3 학생들에게 내가 굉장히 아까 잔소리처럼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중3 마치고 긴 겨울방학 때 아주 심심하니까 친구 형이 담배 피워보라 그런 거야. 대학생 형이. 그래서 담배 몇 개 피워봤다? 이야. 바로 중독되는 거야. 그 다음날 되니까 담배가 피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놈은 담배를 40살까지 폈어. 그래서 얼굴이 요 모양 요 꼴이 돼버렸어. 잘생기신데요? 잘생기긴 했어도 말라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제가 인생 선배로서 교사로서가 아니야. 인생 선배로서 술은 뭐 괜찮아. 양평 오일장 가서 쓰고 멀리 가서 막걸리 한잔 먹는 게 괜찮잖아. 근데 담배 정말 백해무익. 제 인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흔들려요. 이번 겨울에 담배를 배우신 분, 담배를 배우신 분은 어디 가자?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가서 지금 끊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3번 넘어갑니다. 네, 3번. 여러분들 부정행위도 범죄행위가 될 수 있어요. 가령 부정행위가 있어가지고 재시험을 봤어. 전체가. 그럼 이건 형사처벌도 받아요. 답은 몇 번? 5번? 5. 4번. 아, 여기 형 드래그요. 4번. 드래그. 4번. 드래그. 여기 드래그 밑에 밑에. 4번. 5년. 뭐야? 나 몇만원? 1000만원. 자, 돌발 퀴즈. 지금 저 빈칸을 드래그 하니까 답이 나왔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을 이용했을까요? 네. 저 선배 건물이 흰색으로 썼어. 오케이. 글자 세우는 거 했다? 흰색으로 한 거야. 자, 네, 간단. 답은 5번. 다음 4번. 코로나 뭔지는 다 아시죠? 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빠의 점수를 매기려면 이렇게 매기세요. 아빠 코로나 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두 번째,
아빠 코너를 아신다면 예선 통과. 아빠 자격 있어. 근데 두 번째, 아빠 배그가 뭔지 아세요? 근데 아빠가 배그를 몰라? 아 그러면 이건 60점 왔다리 갔다리. 뭘까요? 어, 여러분 다 알지? 선생님 배그가 뭔가요? 배그가 뭔가요? 참나. 우와. 어. 그런데 아빠가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100점이야. 뒷판. 뒷판. 절대 모르겠죠. 뒷판도 하신다면 아빠는 만점 아빠. 디스코 판판. 몸만 돌아야 한 거. 제가 이렇게 재미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 뒷판에서 애들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럼 전 바로 가요. 진짜 어떻게 생겨먹은 애들이 보니까 초딩부터 고3까지 있더만 애들이 박난의 밤을 보내네. 어 밑에 밑에 어, 그리고 돌아가는데 선생님 같은 허리 꺾여 다 참아 타보지 못했습니다. 자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이거 실제입니다. 명예훼손죄. 어, 네, 명예훼손죄인데 제가 말씀 이거는 실제로 모 중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3학년 남학생 회장과 2학년 여학생 부회장이 코너에 가서 키스하는 장면을 갔다가 지나가다 본 거예요. 중학생. 그래서 이놈이 사진을 찍어서 찍어서 단톡방으로 돌렸어. 헐. 자기들끼리 있는 방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잖아. 그런데 어떤 단톡방도 개인 공간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가장 무서운 통신이 있어요. 너만 통신이라고. 자, 너만 통신은 무슨 뜻? 너만. 너만?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만 알고 있어라. 피에로 감독. 피에로 감독. 네. 네. 어. 근데 사진까지 있어. 증거가 확실하지. 그런데 왜 이게 공개냐? 여러분들 잘 알려주시고 평생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의 사생활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타 범죄입니다. 무슨 죄? 명예훼손죄. 어, 선생님 사실인데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 아이의 사생활을 드러낼 권리는 없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누구네 엄마 아빠 이혼했대? 이 얘기를 카톡으로 돌리면 되는데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 세상에 대고 한 거예요. 내 손끝에서 나간 거 신문에다 쓴 거나 똑같다. 그 통신을 뭐라 그런다? 너만 통신. 네. 이거 그래 누가 말했어? 쌤이요. 아 선생님? 네. 이거 자 노래 보겠습니다. 놀리지 마, 송. 같이 불러요? 누구나 저는 이런 울리면 안 돼. 듣는 말 아니라도 학교 보기. 이따가 나와서 노래 불러서 하면 되나요? 심지어는 누구네 아빠 안 계시대. 이것도 학교 보기. 정지하시고 정지 정지해주세요. 네. 아 어리바리. 예 흔하게 벌어지는 어, 언어 폭력이 있는서 동시에 전과가 돼요. 전과자 주의하셔야 돼요. 예, 어? 그러니까 남의 말은 입에 올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내 인생은 한 칼에 한 방에.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제하시고 다음 문제. 5번. 3학년 아이가 2학년 애가 화장을 좀 하고 왔다고 어, 너 날라리냐?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이게 범죄 행위라는 거 아세요? 기분 나쁘게 했어? 무슨 죄? 3학년이 운동장에서 볼 차, 운동장 되게 넓어? 볼 차는데 1학년 애가 그러다가 공이 해가지고 3학년에 얼굴 뻥 맞았어. 너 이거 임마!
한다. 앉아있어서 100개 이랬어. 그래 이게 실제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생활 때 왔대. 내가 울면서 왔어. 점심시간 끝물이었다. 선생님 제가 3학년 형 볼로 찼다고 저한테 앉아있어서 100개 시켰어요. 자, 이건 범죄일까 아닐까? 범죄예요. 범죄입니다. 무슨 죄? 강간죄. 이거 어렵죠? 네. 강간 조성죄. 강요죄. 인간은 본인 의지에 반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는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그 아이를 처벌할 권한이 우리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에 호소해야 돼. 오케이? 네. 억울하다고 해서 친구가 뭐라 했다고 가서 툭 치는 거 다 폭력이죠. 자, 넘어갈까요? 6번. 두 학생 나 연기 좀 부탁드릴게요. 야, 한 분 필요 없대. 나 1학년? 저요! 좋은 거 주세요. 예. 산타볼라 자, 화장실이야. 내가 좀 작으니까 여기 갈까? 화장실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학년 여자애들이 이게 딱 화장실에 1학년을 불러다 놓고 너 왜 인사를 그렇게밖에 못해? 그리고 잘 좀만 다가오시겠어? 그리고 밑에 딱 쳤는데 애가 고개를 돌리면서 정확하게 귀를 맞았어. 오, 이 완벽한. 근데 문제가 있어. 얘 딱 때린 애가 조선 가정. 조선? 할머니하고 사는데 정말 가난해서 얘가 고막이 나가버렸어.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야. 고막이 나가는데 얘가 돈이 없으니까 엉덩이 붙잖아. 그럼 얘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얘하고 나하고 옆에 팔짱 끼고 있었어. 방관치. 팔짱 껴봐. 팔짱 껴봐. 너는 때리는 거. 다시 한 번. 레디 액션 해주세요. 시작. 레디 액션. 인사를 됐어. 그럼 오이 여기 있잖아. 가서 탁 골라. 그래 탁 골라. 그 마이크만 빼고 골라. 그리고 그런데 제가 생활지도를 해줄 때 난감하자면 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할 수는 없고 제가 스쿨폴리스 아실래요? SPO? 여러분들 SPO 전화번호 입력해 놓으셨어요? 아, 학교 SPO 전화번호 어디 있을 텐데? 그거 입력해 놓으세요. 다른 학교가 여러분들 해코지하면 바로 그분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 그러세요. 불은 119. 다른 학교 학생이 찢어버린 뭐, 누구? SPO. 휴대폰 번호 입력해 놓으세요. 그 사람들 그거 하라고 있는 거죠. 저도 SP에 도움을 받았지. 야, 저는 형님 아우라 해요. 친해서. 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떡하니? 학교가 치료비를 낼 수도 없고. 그때 그 후배가 경찰서래. 그 옆에 애들 없었어요? 있었어. 두 명 있었어. 걔네들이 내라고 하세요. 걔네들은 안 때렸는데 왜 내라고 하세요? 방관죄. 아닙니다. 방관죄 아닙니다. 방관죄는 뭐가 방관죄냐면 지나가다 어이 새끼들 지나가고 잡아줬네. 그리고 지나갔어. 이게 방관죄. 오케이. 정답 공범입니다. 지나가고 잡아줘. 큰 거 다 어디가 누가 공범이에요? 때리지 않는데 왜 공범이야? 아까 1학년 얘 맞으리 있지. 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옆에 있던 두 형도 무서웠다. 옆에 있던 두 언니도 무서웠다. 그러면 공범이 돼. 이해하시겠어요? 왜냐? 왜? 왜냐? 1대1로 있으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담을 둘러쌌잖아. 도망을 못 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공범이 돼, 집단 폭행이 돼가지고 가중처벌이. 자, 그러면 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맞아요, 그냥. 안 싸울 거 없고. 맨 집으로 버틴다? 야, 야, 진짜 똑똑한데? 어쨌든 상대방이 선빵 날려서도 참아야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또, 아니 근데 구경을 해서 지나가다 어떻게 해야 될까? 도와줘요.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야 돼. 사진 찍어요. 사진 찍거나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 어정쩡하게. 야, 너 왜 그래? 그 옆에 꼬나 서 있어. 짝다리 짚고. 이거는 뭐다? 공범이다. 네, 다음 7번. 아, 너무 귀여워. 아, 자, 중학생이, 중학생이 이제 어디 가다가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네. 그리고 전철을 타려고 보니 돈이 부족해. 그래서 초딩이 표를 끊었어. 근데 재수 없이, 정말 재 운도 없는 날이지. 나가는데 영문 아저씨한테 걸렸어. 어이, 학생이죠. 조금 아까 초등학생 바꿔줬지? 교복 입고 있는데 뻔히 드러나잖아.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돈 더 내요. 돈 더 내면 되지. 30배 내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버틴 거야. 아저씨 뭐 저만 그래요? 애들 이런 애들 많거든요. 계기 없어. 그러니까 영문관 아저씨가 엄마 전화만 되면 돼, 이 녀석아. 왜 그래? 그때 한 상포 엄마 전화번호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 화가 났어. 어떻게 했어? 그냥 경찰에 신고했거든. 그래서 경찰서에 여명이 됐더라고, 우리 제자가. 그제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명함을 준 이유가 있어. 휴대폰에 저장해놔. 그러니까 여차하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현명한 거지. 지갑에다가 자기 선생님이 준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의 경찰 한 100명쯤이 제 아우들이에요. 경찰 교육원 가서도 300명 뽑고 학교폭력 담당 경찰 300명이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사이 많지. 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그 관계인데 그저 여청계에 아무개도 우리한테 있더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잘 해서 내보내 달라고. 얘는 자칫 잘못하면 전과범이 될 수 있어요. 30배를 내면 그만이에요. 그건 전과에 앉질 않아요. 얘는 경찰에 가서 얘가 전과가 어떤 죄인데 공갈죄. 사기죄. 남의 돈 띄어먹은 사기죄. 그래서 현행범이 될 거면 다음 사기죄다. 8번. 아, 이것도 이게 다 실제 사례인데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요거까지 말하고 좀 쉬자. 맑은 공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여기 지금 이제 겨울에 졸리운 게 미세먼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이산화탄소. 벌써 죽는 사람 생겼어. 이건 이산화탄소 탓이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평에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얘는 고등학교 내 제자예요. 26살쯤 됐을 텐데 저한테 어느 날 편애가 왔어요. 선생님 상담 좀. 뭐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다툼에서는 욕을 좀 했는데 그 사람이 녹음을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경찰에 고소를 해버린 거야. 녹음, 욕한 걸. 그래서 법원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지.
바쁘고 귀찮으니까 알바해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100만 원이 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이씨 해서 재석 딱 그래가지고 100만 원에서 냈어요. 근데 또 법원에서 또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아 짜증나게 벌 100만 원 냈으면 됐지 왜 또 그래서 너 안 나왔어 이번에 미친놈들이라고 안 나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300만 원을 내래. 그 요금만 내었다가 몇 백? 400. 왜 이렇죠? 그런 거야. 왜 그랬을까? 정신적 피해. 정말 우리말로 골 때리는 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에요. 정신적 피해 보상 입증도 잘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 친구들 사이에 욕도 한 번 하시면 안 돼요. 욕을 했잖아. 얼마가 있어야 돼? 적어도 내 통장에 400 있어야 돼. 나 같으면 이럽니다. 잘 보세요. 친구가 자꾸 욕을 해. 시비 걸고. 그럴 때는 갑자기 이제 어? 잠깐만. 어? 우리 엄마. 어?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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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갈게. 어? 알았어. 어? 어? 그리고 뭘 눌러? 녹음 단추를 누르는 거야. 녹음 단추를 누르고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뭡니까? 얼마짜리야 이게? 이게 얼마짜리? 400. 근데 400 다 받지 않고 그 중에 몇 백이 내 거다. 100땡 200땡 300. 처음에 100만 원은 벌금이야. 국가에 들어가. 300이 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욕할 때 아 드디어 내게도 때가 왔다. 이제 떼돈 벌 기회가 왔다. 조용히 녹음해. 맞춰 싸우지 마. 조용히 녹음해.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들은 1년 용돈을 벌 수 있다. 아시죠? 이건 녹음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욕하지 말자는 얘기야. 욕하지 말자. 적어도 욕하려면 내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된다? 400. 얼마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 이거는 간단하죠? 돈 버는 거? 정신적 뭐? 피해 보상이에요. 이거 심각해서 지금도 어느 학부모한테 제가 상담 중인데 학교에서 이런 거야. 애가 깐죽깐죽대니까 한 대 딱 때렸어. 근데 외상도 없어. 근데 학교폭력을 신고를 하면서 이쪽 저쪽 맞은 아이 쪽에서 뭘 요구해? 합의금. 또 벌금을 다 한다? 의심스러운데 합의금이라는 말이 툭 나와? 자, 아주 헐 합의금이라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돈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100만 원 주시오 200만 원 주시오 이게 아니고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사람 빨리 벌써 사람 발생하지 한 달이 넘어요. 이 엄마가 아주 그냥 초죽음이 돼. 이거를 재심을 요구해서 재심 갖고 이제 거기서 보나마나 이제 이 양반이 또 어떻게 민사관 간단 말이야. 행정심판 여기 공립이지? 네. 공립은 행정심판도 가고 또 민사도 가. 걷자 없어. 자 이제 남의 몸에 손대는 시대는 어때? 지나갔어. 남에게 입 밖으로 욕을 하는 시대도 지나갔어. 욕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해? 300만 원이 시대는? 아, 좋은 방법 알려줘. 판할 때 강가로 가세요. 강가에 가서 짱돌을 들어. 화날 때마다 저 건너편까지 던져. 여기가 너무 멀어요. 멀죠. 강 거리가 멀죠. 근데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서는 안 돼. 어차피 살다 보면 스트레스 피할 수가 없죠. 그죠? 시험 못 봐도 스트레스, 우리 엄마 잔소리도 스트레스. 이런 거 있을 때 그거를 남에게 풀지 말고
강에 다투세요. 오케이? 네. 네. 저도 원래 저도 35년을 교직에 있어서 45분이 되면 몸이 자동으로 멈춤. 네. 네. 자,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풀고. 9번. 예. 네. 자, 여러분, 이 세 글자. 이 시의 제목은 본인이 그렇게 붙인 거야. 세 글자. 어, 누가 말했니? 내가 한천이야? 누가 얘기했니? 이 시의 제목은? 힌트 가장 많이 나온 글. 빙자한. 누가 말씀하셨죠? 네, 빙자한. 요거는 김정석 선생님이 선 문인이 그동안 학교 문의 사안이 일어났던 걸 쭉 정리했는데, 여자애들은 뒷담으로 싸움을 시작되고, 남자애들은 뭐로 시작해? 지은, 니은. 응? 남자애들은? 장난. 장난, 장난. 어, 부지런해야 돼. 누가 장난을 열었니? 아, 선생님. 네. 네. 어, 장난. 자, 같이 읽고 쉬겠습니다. 강도센 시작. 강도센 생빵은 축하를 빙자한 풍류다. 아니, 무슨 생빵을 이게 등으로 찍으면 이게 빵이냐? 이거 다 뽕이거든요. 10분 시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수. 재미있으셨어요? 네. 감동적이었어요? 네. 눈에 띌 만한 정보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걸 제 감정이라고 해요. 재미, 감정이요? 감동, 정보. 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면 최고의 명강이가 됩니다. 세 가지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때는 이렇게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세 글자로? 제 감정. 여러분이 글 쓸 때도 세 가지. 재미있나? 감동이 있나?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나?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두고 쓰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또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그냥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제 감동. 오케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강도쌤부터 시작. 강도쌤 생빵은 축하를 빈다는 봉입니다. 강도쌤 어른들은 대면 빈장 신체적 폭력이다. 강도쌤 참참참 뿅망치는 게임을 빈장 복귀한다. 공을 빌려 빵 꺼낸 것은 미안함을 빈장 근본가시다. 기절원인은 장난을 빈장 살인미스다. 거기까지 영상 클릭해주세요. 기절놀이는 퇴학입니다.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이른바 기절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학교 측이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보세요. 놀이가 놀이가 아닌 거예요.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기절놀이 영상입니다. 학생들이 밤중에 기숙사 방에 모여 다른 학생의 목을 조르고 기절한 학생의 뺨을 때려 깨우며 쉴 새 없이 기득거립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처럼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한 달 동안 당했습니다. 스트레스 좀 풀자 하거나 기절 좀 강화제야. 거의 20번 정도 보였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모두 7명. 이들은 기절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공갈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몰랐던 해당 고등학교는 논란이 커지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과의 접촉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학생은 극히 아주 심한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교육적인 그보다는 한참 약한 수준이니까. 네, 경제하시고. 기절놀이는 놀이가 아닌 거야. 남자들 그 생일빵 이런 거 저쪽하면 하면 저쪽. 예. 다 학교 폭력이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후에 이런 행위들을 하고서 장난이었어요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더군다나 이건 범죄 행위예요. 살인 미수라는 거지. 다음 문제 기절놀이 빵판에 너무 빨리.
아니 의자빼기 위로 이렇게 의자빼기 이게 의자빼기는 초등학생부터 우리가 좀 종종 했던 선생님도 기억이 나는 노래인데 이게 초등학생이 의자를 살짝 뺐는데 엉덩발 찌면서 꼬리뼈가 부러진 거야. 자, 이게 치료비도 치료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치료비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적 피해고사. 여러분 통장에 그동안 모아놓은 저 그 세뱃돈 한 방에 훅나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아. 게다가 이것이 상해죄라는 죄예요. 빼서 다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 툭 쳤어. 이제 그거는 범죄가 안 될 수 있지만 다칠 수 있는 걸 알고서 잡아 빼는 건 명백한 폭력이 상해죄. 놀라게 한다고 자전거를 숨겨 놓은 그다 저는 이건 정말 웃긴데 자전거를 저기 좀 늦어가지고 좀 바깥에다 두는데 지각할까봐 무는 걸 까먹은 거야. 그리고 들어왔는데 아 학교 끝나고 보니까 자전거가 사라졌어. 그 제가 저는 우리 학교 애들하고 다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그 제가 야 어떤 자전거야? 픽시. 안장 색깔은 뭐야? 타이어 무슨 색깔? 근데 안장이 약간 손상이 되어 있고 색깔은 뭐다?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잖아. 학교 어디 빌라 밑에서 자전거 이런 자전거를 봤거나 혹은 이동하는 걸 보신 분은 즉시 연락 바랍니다. 10분도 안 돼서 본인한테도 연락이 왔어. 이놈이 걔 뿌린 거야. 자전거를 뿌려놓고 이 자식이 뭐라고 변명했냐면 저한테 걔 놀라게 해주려고 자전거를 숨겨놨대. 정말 빠져나가려고 변수를 다 쓰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봐줬어. 이것도 도둑질이거든요. 이동만 시켜놔서도 도둑질이에요. 50m 길거리에 보니까 자전거가 다 고장나서 가지도 않는 자전거를 어떤 애가 들고 가서 고물상에 갔다가 3,000원 받아가지고 그 3,000원 받아서 PC방에서 게임을 했어. 근데 그게 CCTV에 딱 잡힌 거야. 그래서 얘는 이 고장난 자전거 3,000원에 엿 바꿔먹고 아니 PC방에 3,000원 게임하고 자 이거 들켰어. 어떻게 해야 돼? 자전거 물어줘야 되잖아. 어떤 자전거를 물어줘? 새 자전거로. 새 자전거로. 그럼 그 자전거 어디로 고물상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새 자전거 사주고 또 정신적 피해고사 합의고 세상에 주인 없는 물건은 없다. 자 체육복. 아 요거 체육복이 요거는 여러분들 그 좀 쑥스럽더라도 유성 매지 있잖아. 매지 가지고 여러분 체육복 바지에다도 이름 써. 왜 그래야 되냐? 선생님 보니까 빌려가지고 누구한테 빌려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돌려주지 못해. 근데 선생님은 우리 교실에 그런 게 널브러져 있어. 애들이 다른 방 가서 그냥 빈 교실에 가서 빌려가지고 그냥 내 팽개 친 거야. 그럼 주인을 못 찾아줘. 그래서 체육복에다도 매직으로 이름 쓰고 책에다가 네임펜으로 책 이렇게 있으면 새 책 받자마자 이 네임펜으로 옆구리에다 써야 돼. 옆구리. 옆구리는 뜯을 수가 없잖아. 여기다가 펜으로 이름 다 써. 3월 달. 꼭 누가 우리 반에 도둑 천지다. 빌려갖고 깜빡하는 애들이 의외로 그리고 아침에 돈을 갖고 와서 어떻게 급하게 하느라고 돈을 3만 원인가 뭐 5만 원 정도 학교에 갖고 왔지? 그러면 그거 갖고 있지 마. 누구한테 맡겨? 선생님. 담임선생님한테 맡겨. 이게 체육법으로 교복으로 삐끔 이게 만 원짜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거기에 손이 안 가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니?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선생님 이거 제가 학원비, 요즘은 학원비 뭐 은행으로 넣겠지만 하여간 목돈을 갖고 온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선생님한테 내가 무이자로 보관해 드립니다. 선생님한테. 자, 10번 마지막입니다. 요거 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12곡의 노래 상품 아직 많다. 이거 모자도 있지. 요거는 핫초코와 핫 미니 핫이고 컵까지 드려요. 요즘 이런 거 유행하게 초딩용이지만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상품을 드리고 이것도 상품을 드려요. 먼저 나온 사람이 유리야. 나와서 노래 불러주세요. 10번.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강지원 변호사님이라고 요즘 EBS에 나와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소년원 원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사연수에 오셔서 어떻게 맞추? 근데 소년원 오는 아이들이 똑같아. 밥 먹을 때 똑같아. 볼 찰 때 똑같아. 수다 떨 때 똑같은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다? 나쁜 짓 해서 들어왔어요. 여기 안에 요거 있다. 이거 뭐다? 초성 퀴즈. 우룩하는 성격. 근데 이게 우룩도 습관이래요.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갑자기 밥 팍 내는 애들 있지. 걔네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왜? 습관돼서. 삐순이. 걸핏하면 삐지는 거. 이것도 습관이에요. 좀 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든 노래. 같이 보시겠습니다. 밑에. 분노 조정소. 브롤스타즈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도 저기 완구점에 갔더니 하도 초딩들이 좋아해서 사본 거예요. 어이 DJ.